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스클리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모두 시클리드고요. 여기 보이는 노랑노랑 친구가요, 바나나 친구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 블루고요. 이 친구가 여기 다람쥐 모양 보이시죠? 이 친구가 다람쥐이고요. 요 밑에 이 친구가 오렌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요 턱 밑에 이렇게 시큼한 친구 보이죠? 시큼먹, 시큼먹. 이 친구가요, 다람쥐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애기 때는 저렇게 다람쥐처럼 노란과 검정 줄무늬가 있다가요, 크면서 수컷은요, 색깔이 이렇게 변한대요. 지금 밑에 라인들이 까맣게 변한 이 친구들은요, 다람쥐 시클리드 중에서도요, 수컷 친구들이고요.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큰 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암컷이에요. 애기 때는 암컷과 수컷의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크면서 색깔이 달라져요. 크면서 수컷은 검정색 밴딩으로 바뀌고요. 암컷들은 그 색 그대로 크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크리트 저 뒤에 암컷, 여기 암컷 보이시나요? 저 뒤로, 제일 뒤로 갔는데요. 이 친구의 턱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최대한 아이가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 친구가 다른 친구와 다르게 입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잘 보셨나요? 요런 친구들은 턱 밑이 이렇게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굴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 친구는 보면요, 턱 밑이 유독 볼록볼록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저 친구 보이시죠? 볼록볼록하죠? 저 친구가 지금 입속에 알을 물고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는 저 상태에서 자연으로 치어가 어느 정도 커서 엄마 입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육장에 가밀사육장이다 보면 저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알을 삼킬 수도 있고요. 또 알을 너무 키우다 보면 아이가 체력적으로 지쳐서 암컷이 엄마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을 인공적으로 털어줘요. 저 친구처럼 입에서 알을 키우는 친구를 마우스 브리더라고 하는데요. 알을 놓고 수컷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암컷이 다시 입에 물게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알을 부화시키는데요. 저 친구를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 친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에 숨었나? 저 뒤로 숨은 거 보이시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꿀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잡아보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렇게 모성애가 뛰어나요, 마우스 브리더들이.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키우는 동안은 먹지도 않고요, 아기만 키우는데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성애가 너무 뛰어나서 잘 잡히지도 않죠? 잡았죠? 자,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큐브 어항에 따로 지금 물을 똑같이 받아서요,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일단 아이를 뺐고요. 자,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입 밑에 뭐가 블록블록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검정색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입안에서. 저 친구들이 지금 다 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알을 문지는 한 2주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가면 암컷이 지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을 오늘은 한번 털어볼게요. 자, 알을 털기 전에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당연히 저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지금 자, 잡아서 입을 벌리면 보이시나요? 뭔가 순식간에 나오는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우리 이 친구가 입속에 알을, 새끼를 몇 마리나 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새끼들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걸 안 하셔도 돼요. 이 여기 아가미 쪽을 잡아만 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입을 벌려요. 그 다음에는 알들이 이렇게, 치어들이
숭숭숭 나오게 된답니다. 자, 알을 다 털어줘야지 얘도 먹이를 먹기 때문에 알을 다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흔들면 우리 입속에 있는 치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난항이 다 떨어졌죠. 난항이라고 해서 알들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아이고 놓쳐버렸네요. 알들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난항이 있는데요. 5일에서 7일 지나면 난항이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충분히 2주 정도 컸기 때문에 난항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수영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직도 입속에서 꼬물꼬물 거리는 게 보이시죠? 아직 입속에 치어들이 좀 더 있어서 완전히 털어볼게요. 아, 보이시죠? 꼴렁꼴렁. 신기하시죠? 이 친구들은 정말 이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통은 한 20, 30개의 알을 무는데요, 지금 조금 있다가 치어가 몇 마리나 나왔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입속에 아직 꼬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나와라 얘들아, 엄마가 그래야지 너 편안하게 앞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단다. 치어들도 엄마 입속이 좋은가 봐요. 나오지 않으려고 꼬리는 보이는데 지금 입속에 붙어가 나오지 않네요. 아, 나왔네요. 좀 더 있나 한번 볼까요? 한 마리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엄청나게 거부를 하네요. 제가 엄마가 다칠까봐 너무너무 살살 잡고 있어서 아이를 자꾸 놓치는데요. 다 뱉어낸 것 같죠? 현재 입속에는 지금 이제 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있네요! 이 친구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네요. 아! 또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정말 작은 몸인데 치어를 정말 입에 많이 물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털고요. 나왔나요? 아, 아직 입속에 있네요. 입 안쪽에 있네요. 자,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엄마는 다시 본 어항에 넣어주고요. 우리 치어들 친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알을, 치어를 꺼낸 친구들은요, 대략 봐도요, 10마리? 20마리? 조금 안 되네요. 딱 20마리인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딱 20마리고요. 자세히 보니까 난항이 아직 조금씩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완전히 난항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씩 붙어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난항이 붙어있을 때는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돼요. 이 난항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살아가고요. 이 난항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 엄마랑 똑 닮은 다람쥐 시클리드예요. 귀엽죠? 지금 길이로는 0.5cm 조금, 0.5cm에서 1cm 미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법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은 치어들을 엄마가 입속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 보면 이 어항은 지금 잠시 제가 알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어항이고요. 에어레이션을 틀어줘서 충분히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보통은 이 알들이요, 이렇게 부화하는 데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이 5일에서 7일 된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 3주까지만 자라면 아주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이 친구는 지금 20마리 났는데 많이 놓은 편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치어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크게 태어나면요, 생존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다람쥐 시클리드의 알털기를 하였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무럭무럭 커서 또 크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스마일러의 다람쥐 시크릿 이 치어들이 보고 싶으면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